갔다 올게. 안녕. 응.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. 갔다 올게. 어쨌든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. 아, 혼자 가려니까 마음이 무겁네요. 이왕 가는 거 재밌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여전히 뷰는 좋은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쪽 지역을 예약을 해서 지역이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은 안내 가이드님 요청했고 그 맞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. 예. 여보세요? 잘 있냐? 살아있지? 야, 오늘 진짜 덥다. 그러니까 나
기절하는 줄 알았어. 진짜 막 어지럽더라고 텐트 그래. 치다가. 아우, 와. 더워가지고. 야 오늘 진짜 미친 거다 날씨. 갑자기 비 온다고? 헐. 난리가 났네요. 비가 와가지고. 다음 주에 또 시장 조사로 출장 가. 그래? 어디로? 일본 당일치기 들어봤냐? 당일치기로 일본을 출장 가라고 해? 어.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. 어. 그런 게 좀 많아. 얼른 와라. 내일 출근하냐? 어? 내일은 출근하지. 출근인데 재택이라서. 아 그럼 와. 여기서 술이랑 먹고 와. 인천 쪽에 나가면 그래 다음에 내가 인천에서 잡을게. 그러니까 알았어. 아 너 그때 캠핑 아주 진저리 치는 것 같아서 아예 치는 건 같이 못하겠어. 아. 그래 아까 나 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어. 그래. 어 들어가.
그치. 밥 먹었어? 다훈이 안녕. 안녕. 재밌게 놀고 있어? 또 아빠 전화 했어 계속. 다훈아. 왜 그래? 왜 그래? 아빠 찾는 거 아빠. 나갔어? 술 한 주로 먹고 있어. 다훈이 신발 샀어? 아빠, 응, 아빠. 같이 인터넷 쇼핑했어. 아 그래? 다훈이 골랐어? 응, 골랐어. 어려운 신발 골랐어. 아니 비가 많이 와. 비는 안 오네. 비 안 지금 안 와서 캠프파이어 하고 있어. 아빠 밖에. 밖에 점점 다 우리 놀이 또 갔다 왔잖아. 응, 그렇지. 다훈아 보러 가자. 뽀로로 보러 가자. 엄마도 가야지. 아빠랑 둘이 갔다 와 주말에. 어떻게 그래? 할 수 있어. 이렇게 갈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아유 거지 저희 거의 가야지. 거기 월미도 가야지. 월미도. 다훈이가 얘기하는 스케일은 월미도야. 알았어 안녕. 더운데?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입혀가지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걱정을 해가지고 다행히 벗고 이것만 하게 찍고 이제 오늘 찍었지? 나 이제 지하철 탈게요. 어 그래 조심히 가. 좀 이따 봐.
해줄게.